그렇지. 와, 좋다. 찹찹찹. 이런 거 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대공입니다. 오늘도 여기 없이 끝나지 않는 한치를 낚으러 나와봤습니다. 한치가 요즘 장마철이라서 계속 주춤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크나큰 조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유독히 작은 개체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해서 깔치가 잘 나오면은 이제 깔치로 가야 되겠고 또 한치가 계속 나오면 한치를 가야 되겠지만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한치 낚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새 보시면은 채비가 원래 기존에 우리가 오모리글 그리고 다단채비 요 두 가지를 사용하다가 이제 다단 채비에 가지줄을 연결하는 그 변태 채비 그런 채비도 있고 오모리그를 하다가 이제 양갈래 채비도 생기고 점점 이제 한치 낚시의 채비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잡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한치 낚시 장르에 입문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채비는 이 내만 오징어 낚시할 때 사용하는 채비인데 오빠이 스테라고 하죠. 말랑말랑한 스테 조그만한 것들 이렇게 생긴 거를 다단으로 해서 밑에 뽕 돌 가벼운 거 달고 뭐 메탈을 작은 거 다루셔도 됩니다. 캐스팅을 해서 수면에 쫙 펴서 면적이 좀 넓게 천천히 가라앉을 수 있게 오늘 한치 낚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나이스! 30 또 올라옵니다. 자, 뭐 다들 끝났다 하지만 끝나야 끝난 거죠. 저는 이 남은 한치 시즌까지 끝까지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왔어요. 그렇지! 28! 자, 폴링 바이트 바로 왔습니다. 아, 근데 CR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옵니다. 뭐에 물었을까요? 오! 자, 요새 개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요렇게 오늘 오빠이스테 다단 채비로 한번 채비를 세팅해봤는데, 바로 반응해주네요. 좋습니다. 억수로 큽니다. 예. 자, 일단 반응해줍니다. 자, 희한하게 올해는 유독히 작은 개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늦바지에 항상 큰 녀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상합니다. 뭐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따라가는 그런 채비로 오늘 또 운영을 해볼 거고요. 한치는 아직까지 갑오징어도 마찬가지로 무늬 오징어도 그렇고 금지 체장 사이즈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또 요 작은 거 잡는 게 또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재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채비고 오늘의 낚시니까 그 점 조금 양해 좀 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또 이래 하다가 큰 거 물 수도 있다. 모르지. 왔다빵. 30! 자, 베이트도 다단 채비 3단으로 세팅했고요. 오, 요 사이즈 좋습니다. 와, 이거 에버 버티는데? 오, 왕거이다, 왕거이. 오케이. 아유, 작은 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억수로 커 보이네. 오늘은 좀 폭신폭신한 소재나 아니면 애기가 좀 작은 소재들로 오늘 세팅을 해봤습니다. 베이트 로드는 지금 출시 예정인 로드입니다. 제가 기존에 오슬로 C1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로드 추천 좀 해주세요. 입문할 건데 추천을 좀 해주세요. 근데 C1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25만원대의 로드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사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런 질문도 많고 좀 저렴한데도 이쁘고 디자인 있고 서브대로 좀 가질 수 있는 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대표님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로드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름은 이렇게 안녕 오징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몰라, 로드 얘기를 크게 하는 건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써보고 제가 아는 로드를 추천을 저는 해드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는 제가 들고 다니면서 왔다. 맞지? 오케이, 왔습니다. 오, 좀 방대. 큰데? 자, 이 정도 요런 힘새에 요런 디자인에 서브대로도 쓰고 여자친구나 뭐 아니면 누구 왔을 때 지인들 빌려주는 용으로 쓰기에도 가격대가 부담이 없습니다. 입문하기에도 부담이 없고요. 자, 좋다. 아, 정말 좋고요. 오! 야, 나도 빠졌어, 씨! 아, 빠졌어요. 한치가 수면에 올라왔는데 너울이 착 하면서 빠져버렸습니다. 왔어요. 빵야. 30! 아, 요건 작긴 한데 좀 전 거랑 다르네요. 10만원대 로드 치고는 힘새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죠. 아이고, 귀엽으라. 요거에 좀 문다. 왔다. 또 30! 뭐야, 1200기 뭐야? 작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 요거 물었네? 희한하네, 무는 것만 무네. 오늘은 아랫께는 왔어요. 빵야. 와, 놀때맹이 서 있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오케이, 좋다. 오, 요것도 물었어. 큰 것도 물었어. 아이고, 이삐네. 그렇지. 요거는 소리가 확 들리는 입질. 고기가 물고 있었죠. 놀이 내려갈 때 초리대가 빨려가지 않고. 와, 이런 어마어마한 녀석이 낚싯대를 들었네요. 예. 또 왔다.
워터빵이야. 오, 요번 애기다. 예헤. 애기에 애기가 물었네요. 어, 뭐고? 와. 와, 몇만 원 날린 너, 이거. 여러분, 이게 준비한 게 오빠가 이거밖에 없어요. 오빠 그만하고 이제 어머 할게요. 일단 충분히 문다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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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야, 여기 대포네. 나이스. 아, 또 한치 같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어, 요런 거, 요런 거, 손맛 좋지요. 요런 거 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어, 동해 한치가 그래도 입성은 해 있네요. 어, 사이즈 좋은 녀석들이.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녀석들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워터빵이야. 와, 오우, 맛있어. 오케이, 애기네요. 그자. 요즘 제가 채비 선택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오, 크다. 이랬는데 또 재깐한 걸 나오는데 또. 오케이, 베이비는 아니네. 어, 베이비네. 그래도 또 한치 한 마리 나와줍니다. 아, 있다. 우와, 다리 하나 달렸다. 우와, 오이고, 오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왔다. 그렇지. 오케이. 꿀렁꿀렁한다. 아, 재밌네요. 오랜만에. 쩍쩍 땡겨가는 요 맛이. 아, 너무 재밌네요. 사이즈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왔나? 왔다, 빵야. 와, 묵직해지네. 아, 요것도 크다 말았네. 아이고야. 자, 또 한 마리 나와주는데. 야, 너 아들이 키가 안 큰다, 요새. 왜 그런노? 자, 베이트도 지금 다단에 거의 반응이 없어서 오모리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짱돌채비 가자. 이게 물이 좀 가고 잘 가고 할 때는 오모리 거치만 해놔도 잘 뭡니다. 그리고 채비가 옆 사람이랑 자꾸 막 다단을 했는데 너무 많이 엉킨다,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 깔치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짱돌채비 요거 하나만 세팅하셔도 어, 잡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수심만 잘 찾아간다면. 바늘 많이 단다고 고기 많이 잡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10단 20단이면 말이 좀 틀려질 수는 있지만. 왔다 왔다 왔다. 빵야. 28! 28! 청춘! 나이스! 어, 다단보다는 확실히 지금 오모리의 빈도가 높습니다. 이럴 때 다시 다단에서 오모리로 교체하고 입질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채비만 고집하실 필요 없어요. 왔어. 빵야. 그걸 흔들다가 잡으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이 맛을 오래 느끼신 분들은 다들 아, 태국님 왜 그렇게 흔들어갖고 잡는지 알겠어요 하시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억수로 재밌습니다. 올라왔나? 억수로 재밌네. 크다, 크. 억수로 크. 왔어요. 너무 재밌는데요. 씨알이 좀 많이 아쉽다, 계속. 호래기 파티다, 호래기 파티. 왔어요. 25! 나이스 하! 어우, 좋아. 딱, 당연히 한 가지 아쉬운 게, 어, 꾹꾹 치고 나가는 사이즈 좋은 녀석, 그 녀석들을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짤짤이 잔잔한 손맛으로 오늘 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이, 쪽! 왔다. 빵야. 아, 억수로 작은데. 요거는 약간 내 채비 무게감이 없어지는 그런 입질로 연결이 됐고요. 자, 씨알은 또 고만고만합니다. 올라와 봐라. 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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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왔어요. 말 좀 하자, 한순아. 또 왔습니다. 아, 요것도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이 잔잔한 손맛으로 또 잔잔하이 오늘 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쇼. 가자. 자, 너울 때문에 제가 지금 랜딩이나 갈무리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않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입질이 또 왔습니다. 24! 자, 또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 맛있어. 자, 오늘 빅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느나느나 오랜만에 청기백기 하는 요런 재미를 보고 있네요. 오케이. 왔다, 빵야. 28! 28 청춘! 오, 좋아, 좋아, 좋아. 콕, 촉. 딱 사이즈 한 개만 빼면, 어, 정말 재밌는 낚시예요. 액션 주다가 스테이 했을 때 입질 들어오고, 내가 갖고 노는 대로 대고, 수심 찾아가니까 또 물고. 왔어요. 오케이. 어, 니는 쬐게 더 크네. 어, 쬐게 더 크네, 니는. 그렇지.
아, 입질 진짜 시원한데. 아, 이럴 때 제일 좋습니다. 진짜. 캐스팅해서 액션 착착, 스테이 쪽! 요 느낌만 받는 것 말고 저는 너무 좋아요. 런다! 와, 좋다. 흔들어, 흔들어, 쫙! 흔들어, 흔들어, 쫙! 오이샤!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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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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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찹찹착! 찹찹착! 얻어 걸렸죠? 찹찹착! 오랜만에 갑니다. 해전 해오리, 가자! 자, 올라옵니다. 해전 해오리! 먹어봐! 빵 먹다가 빵이야, 빵빵이야. 맛있어. 그렇지. 왔다 빵이야. 28청춘자. 계속 나옵니다. 또 왔고. 나이스. 아, 다 으쓱 재밌네요. 소리 보는 맛도 있고 액션 주다가 덕덕덕 무는 맛도 있고. 한치 시즌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한치가 끝내는 겁니다. 그자. 와, 미쳤다. 와, 28 또 왔다. 살아있다 오늘. 이거지, 이거지. 으쌰. 왔고, 으쌰. 자, 던지고 참질하고. 와, 입질 미친 듯이 양옆에 낚싯대 전체 다 오네요. 한 마리 좋고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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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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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빵빵 빵야. 일로 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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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왔다. 왔다, 웬일이고? 왔다, 옆에 또 왔다, 또 왔다. 어, 또 왔다, 왔다, 왔다. 후! 왔다, 빵이야. 하하, 왔구나. 오, 쪼개 크다. 어, 니는 쪼개 크네? 요거는 쪼개 크네요. 왔다, 빵이야. 아이고, 한 손이 잘 나온다. 우. 왔다, 빵이야. 어우, 너무 레디다, 이거는. 어. 쇼! 톡! 붙자! 자, 2연 해전에 우리 갑니다. 아, 또 왔어요. 아, 오늘 진짜 또 왔어요. 와, 오늘 벤소도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벤소 갈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물어서. 아,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왔다, 두 개 나왔다, 두 개 나왔다. 우와. 아, 갓빛나. 아, 그래. 좀 쉬자. 왔다, 빵야. 챔질 안 했죠. 그냥 감아서 잡았죠. 아, 힘들어. 돌리고, 돌리고. 촛! 자, 오늘 통영권 한치낚시 거의 다들 시즌 막바지라고 하는 이 시점 나와서 노을 속에서 열심히 또 흔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의 마리수까지는 정말 충분히 많이 나오고, 또 이 다양한 액션 속에서 다양한 입질들이 많이 찾아와줘서 오늘 한치 낚시로서는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한 가지 아쉬운 게 사이즈. 여러분들도 요새 아, 한치가 왜래 장노 왜래 장노 하는데 너무 작아요. 네, 작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 한치들이 더 성장해서 계속해서 시즌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